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젊은 청춘 남녀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또는 강림주일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도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들어서 있는 행렬 속에서도 버스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 가을 추수에 대한 그리고 수확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노력 속에서도 성취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다림 속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성탄을 기다림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선물이나 또는 만남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온통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은 이 땅에 제한된 소망이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 이방인들이 갖는 소망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풍요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풍요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빌었고 질병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복을 빌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허무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온통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이러한 인간이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뀌고 시들어 죽고 사라질 것들에 근거해서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하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근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사람에게 소망을 뒀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기다림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의 날은 다가왔고 홍수로 지하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수장을 당했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부르심을 잊고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도 약 400년이 지난 그 이후에야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숱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지만 그 환경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습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주었다고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왕궁에 와서 등극하기까지는 1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긴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자신의 양을 치는 데 열심을 내었고 장군이 된 이후에도 시기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왕입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 그 다음날 등극을 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15년 동안 다윗의 삶은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지처럼 미친 사람처럼 실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야 했던 그 인고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으면서도 오늘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 위치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사람이 뱃속에 어린아이를 잉태한 순간 바로 그 다음날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열 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나긴 시간을 어린아이를 뱃속에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은 사람이 이제는 형태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고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기다림의 열 달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형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규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과학과 자연의 법칙에 그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시간 속에 한정시켜놓고 제한시켜놓으려고 하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에 24시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년의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천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이루시는 분이시고 오늘 이루어야 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천년 후에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올려고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그때에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급한 것을 좋아하지만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컵라면을 끓이려면 3분을 기다려야 돼요. 3분. 아무리 짧아도 3분을 기다려야 되지 커피처럼 그냥 물 붓고 휘저어도 라면을 먹을 수 없습니다. 성질을 급한 사람은 커피처럼 라면도 그냥 물을 붓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라면이 아니라 과자를 먹는 것이죠. 적어도 컵라면을 익히는데 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3분을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 기다림 속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어가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밝아벗었잖아요. 그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잎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추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나무입니다. 하고 움츠려 있지만은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봄이 되면 그 죽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나무들이 새싹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미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기다려라. 기쁨으로 고대하고 사모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기다림과 비신앙적인 기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요 구원이요 은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었지만 헤롯 대왕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머리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본문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 뜻은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도다.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한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룩한 행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봉사의 기쁨,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실 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에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특권도 먼저 경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속의 물들어 자신을 더럽히는 삼손과는 달리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성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땅에서 당한 슬픈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타깝고 괴로울 때,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위로하리라, 내가 어루만져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일생일 때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을 안아보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 앞에 경배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손꼽아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